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2년 기획 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2년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속에서 관광 인프라와 복지 분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공약 사업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줄어드는 인구 또한 남은 2년의 과제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강화.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 6기에 들어서며 행정에 가장 중점을 둔 방향입니다. 100명의 시민위원회와 각종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여수시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6기 출범 2년 동안 제조업과 관광 숙박업을 중심으로 62건의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지난해만 1,300만 명이 여수를 찾는 관광 해양 도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이 참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여수 전체가 좀 활기가 넘치고 젊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관광객이 굉장히 북적이잖아요. 여수시는 한 해 예산의 35%를 시민 복지 분야에 반영할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와 서민 생활 향상에도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림미술관과 예술고 등 굵직한 대형 사업 유치에 실패하고 사립외고 등 일부 공약 사업도 여론 결집에 실패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을 떠나가는 인구를 어떻게 붙잡아 30만 명을 다시 회복하느냐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모든 사업들을 빼앗기게 됐고 여수 시민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수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앞으로 2년. 남은 민선 6기 2년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된 시책 추진과 완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